자, 이제 오늘은 에베소 이제 중간 부분인 3장으로 들어왔어요. 3장. 근데 에베소 전체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장서부터 몇 장까지 구성되어 있죠? 6장. 6장 잊지 마세요. 네. 짧은 책인데 1장, 2장까지를 지난주 끝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바울이 깨달은 어떤 비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4, 5, 6장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그 성도들을 향하여 실천할 구체적인 실제적인 덕목들을 쭉 부탁 겸 명령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석장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1장, 2장, 이제 오늘 살펴볼 3장까지는 하나의 골격을 이루었다면 이제 4, 5, 6은 그 골격에 온전한 사람의 모양이 갖추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살을 입혀가는가, 이렇게 크게 구조를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 3장은 그 중앙 부분에 있는 본문으로서 굉장히 그 양쪽의 역할을 연결하는 중심부가 됩니다. 3장은. 그래서 3장은 집중해서 좀 들을 필요가 있겠고, 왜 집중해서라는 표현을 쓰는가 하면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일부 때도 굉장히 설명하느라고 좀 시간을 길게 잡았는데 이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여러분 여기 아주 바울의 평소 어조와는 조금 생경스러운 표현이 나타나요. 자기를 굉장히 강조해요. 나 바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 바울이 자주 쓰는 어투는 아니에요. 바울은 뭐 이런 표현은 자주 했죠. 죄인 중에 괴수,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런 표현은 썼는데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 바울은 개인의 이야기로 3장이 시작이 돼요. 왜 개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뭘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금 자기가 갇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때문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갇힌 목적이 뭐냐? 놀랍게도 자기가 뭘 잘못했거나 또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예수 때문에 갇혔는데 이방인들을 위해서 갇혔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것은 수동적 깨달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 이방인을 위해서 갇혀도 좋아, 이렇게 해서 갇힌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의 포로가 되어서 갇혔는데 그 갇힌 것이 알고 보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고난의 수단이었다고요. 고난이라는 수단이었다고요. 아직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 요지는 이겁니다. 3장을 개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갇혔다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내가 왜 갇혔지? 결국 예수 때문에 포로가 되어서 갇힌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포로로 만들었을 때에는 무슨 목적이 있었는가? 알고 보니까 이방인을 향한 목적이 있었다고요. 그 이야기를 이제 2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절을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네.
여기 보시면 그 은혜의 무엇을 너희가 들었다고요? 경륜, 경륜. 여러분 앞으로 두 장 넘겨서 1장 9절을 보세요. 1장 9절. 9절을 보시면 9절은 우리 2부 찬양대원들이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9절 한 절만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네, 여기서도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죠. 오이코노미아. 그런데 9절의 경륜과 3절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경륜이 표현은 같은데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 독자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 차이를 구분해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자, 1장 9절의 경륜은 하나님의 범우주적인 계획, 하나님의 의도, 이걸 경륜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경륜. 그런데 3장 2절에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 이 경륜은 정확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맡긴 직분이 뭐예요? 사도직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좁은 의미에서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부분을 놓치고 지나가선 안 돼요. 이 개인에 맡겨진 직무와 하나님의 범우주적인 경륜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같은 맥락의 세 꼭지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제게 삼일교회 담임 목사의 직책을 맡겼어요. 이 직책이 오이코노미아예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런데 이 경륜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경륜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 우주를 경영하는 경영에 속해 있는 오이코노미아, 직분이라 그 뜻이에요. 표정이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마어마한 경이를 열어줘요. 여러분, 흔한 예화로 이런 예화 들어보셨죠? 한 사람이 빗자루를 들고 성전 마당을 쓸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입 밖으로 내뱉는가 하면, 아유, 내가 언제 이 짓 안 하고 사나. 오늘도 세 끼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냥 애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내가 또 오늘도 이 짓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리얼 그대로 밥벌이에요. 그렇죠? 밥벌이에요. 그런데 또 한 청소하시는 분은 내가 오늘도 이 하나님의 여기서 녹을 먹고 있지만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봉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오이코노미아가 그 직분이 어디에 참여된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범우주적인 경륜 속에 참여된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원론주의에 많이 물들어 있어서 세속화와 성스러운 것을 딱 구분해서 세상에 밥벌이하는 거는 뭐예요? 그건 세상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관련된 일만 하나님의 일로 오해하는 일들이 우리 의식 속에서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다메섹 언덕에서
내게 맡긴 이 사도라는 직책은 하나님의 범우주적인 경륜 속에 속해 있는 작은 일이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추석 연휴 끝나면 일터로 나가서 또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일로 하는 경우가 있겠고, 그냥 말 그대로 새끼 밥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벌어진다는 거죠. 길거리에서 풀빵을 팔더라도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로 감당이 된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뭐 집사 그까지 안 하면 그만이지 뭐. 내가 이꼴 보고 안 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직분의 경중을 인위적으로 따져가지고 어떤 거는 중요한 일, 어떤 거는 하찮은 일로 여겨서 직분마저도 쉽게 집어던지고 떠나버리고, 야 교회가 뭐 청파동에 3일교회밖에 없냐? 천지가 교회인데 딴 데로 가면 되지 뭐. 이거는 아주 무서운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세상 눈에는 작아 보이고 하찮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또 큰 어떤 중요한 위치처럼 보일지라도 똑같아요. 가치 면에서 똑같아요. 믿으십니까? 또 하나는 가치 면에서 똑같지만 또 하나는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자제품 같은 거, 예? 제가 고치지도 못하면서 잘 해체를 해요. 아이패드도 막 뜯어봤다가, 그런데 아니 그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놓고 그대로 이렇게 맞추면 되지 뭐 해서 해봤는데 작동이 안 돼요. 이게 뭐가 문제지? 그러면 조금만 부품 하나를, 그거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같은 부품 하나를 빼먹어버렸어요. 그거 하나 빠졌는데 전체 기계가 작동이 안 돼요. 일에, 일터의 현장에서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절대 쓸데없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출발해서 목요일 날 그 몽골에서 돌아왔어요. 이번 주간에 그 몽골에 전체 선교사님들 수련회를 좀 인도해 달라 그래서 그분들과 한 주간 지냈는데, 아유 저분이 저 몽골 가지고 옳게 선교사 일 할까 걱정되었던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10년이 훨씬 지난 상황 지음에서 돌아보니까 너무 사역을 안정스럽게, 물론 그 과정 속에는 엎었다 뒤집었다 뭐 별의별 사연이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쯤 해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아주 사역을 제일 잘하고 있어요. 제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범우주적인 경륜 속에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라는 것이 귀속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해나간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목에도 그 직분이에요. 아버지로서의 위치 직분이에요. 어머니로서의 위치, 인생에 그거보다 장엄하고 엄숙한 직분은 없어요. 에휴, 어쩌다 내가 맨날 소뚜껑 운전이나 하고, 이거 언제? 아니요. 그래서
좋은 삶이라는 것은 살아내는 거예요. 그거 잘 살아내셔야 돼요. 자, 2절을 볼까요? 3절을 볼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자, 저 앞을 좀 보십시다. 여기 두 단어가 나왔어요. 계시라는 단어가 나왔고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계시를 받고 싶으세요? 비밀을 알고 싶으세요? 예? 뭐 쉬쉬쉬쉬 그러지 마시고. 이 둘은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 다르죠. 이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로, 사도로, 꿈으로, 비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수 있었어요. 그래, 지금은 성경이 완전하고 충족히 완성되었기 때문에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 외에는 다른 계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뭐 이상한 기도원이나, 제가 모든 기도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상한 기도원이라고 그랬어요. 기도원이나 또 이상한 성경을 곡해시켜서 이해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자기가 계시 받았다고 막 그러고 우기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그리고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속고나 그런 것들을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왜? 이때는 성경이 충독되지, 충분히 완성되지 않았을 시기이기 때문에 그 계시를 통해서 바울이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비밀을 하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하나의 수단,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수단이었다면 비밀은 뭐예요?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비밀은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뭘 깨닫기를 기도해야 될까요? 비밀. 할렐루야. 비밀을 깨닫기를 기도해야 돼요.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비밀을 하나 알았대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전혀 무슨 의욕이 없으시니. 자, 그럼 그 비밀이 뭔가 보십시다.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5절 다 같이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좀 어려운데, 하나님이 계시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비밀을 깨닫게 했어요. 그 깨닫고 보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단편적으로 구원을 설명했어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바울이 사도로 경륜을 받아서, 직분을 받아서 비밀을 깨달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놀라운 내용이 이 비밀 속에 담아져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유대인에게만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구약 사람들의 이해였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할 때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전혀 한 명도 없었어요.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기록들이 나와요.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 구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 이렇게 이해를 가졌단 말이에요. 이사야서를 보십시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예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나갈 것이라 모여들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도들의 구원에 관한 이해였어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절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두 가지예요. 먼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시온산으로 이방인들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구약 성도들은 이해를 가졌다 그 말이에요.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서 구율법을 지켜야 돼요. 이게 구약 성도들이 가졌던 구원에 관한 이해였는데 바울이 그 계시의 방법을 통해서 비밀을 깨달았어요. 아, 그게 아니라 단순히 그런 범주만이 구원이 아니라 5절을 오늘 보면 5절을 보세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여러분 여기 사도들은 예수님의 사도들을 얘기하는 걸 거고 선지자들은 신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이 한시적으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선지자나 이런 사도들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선지자라고 그러고 자기가 사도라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100% 가짜예요. 오늘날에는 이거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한시적으로 두었던 직분이지 항구적이거나 반복되는 직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목사들도 선지자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사도도 아닙니다. 예? 그런 분들이 있으면 고발하세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5절에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이 다른 세대가 구약 세대를 얘기합니다.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인생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6절이에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여기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뭡니까? 옳지. 몇 번 등장했죠? 세 번. 함께, 함께, 함께. 자, 이제 앞을 보세요.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 이거예요. 자기는 이때까지 구약의 개념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사야의 글처럼. 그런데 계시의 방법을 통해서 비밀을 깨달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담이 무너졌고 더더군다나 그들이 보이는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흘러가서 그들이 함께
유업을 입을 자가 되었고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앉히셨다고 배웠죠? 보좌 우편에. 우편은 누가 앉는 자리라고요? 상속자가 앉는 자리예요. 근데 거기에 누구를 같이 앉히셨어요? 우리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같은 유업으로 이을 자로 거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거라고요. 그 비밀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믿습니까?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뭐가 되었노라. 여기 일꾼이 되었다는 이 일꾼이라는 직책을 뭘로 설명해줘? 하나님의 뭘로 설명해요? 선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교회 장로 정도 하려면 좀 재력도 있어야 되고 또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목사 정도 하려면 일단 새벽 기도는 평생 그건 엎어놓은 거고 진짜 새벽 기도 힘들어서 목사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새벽 기도가 힘들죠.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절 같은 데는 그 낮잠 자는 시간도 준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낮잠 자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라는 직책은 출퇴근이 없어요. 24시간 목회 현장에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출퇴근이 어디 있어요? 저도 평생에 출퇴근이 없었어요. 야, 그 정도 실력은 돼야 목사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 목사, 주의 일꾼 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변변한 사람이 없어요. 아유, 겸손까지 하셔. 진짜예요. 진짜. 에? 변변한 사람이 없어요. 속을 알고 보면. 그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들고 뽑으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선교도 교회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죠.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하고 뽑혔는데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세웠어요. 바나바와 아직 검증도 잘 안 된 사울을 세웠어요. 이러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격이에요. 이 사람 없으면 지금 안 돼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하나님 뽑아내요. 교회가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어? 바나바 없으면 안 되는데. 왜 안 돼? 교회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디옥 교회에. 사울은 뭐예요? 앞으로 이 사람을 통해 선교를 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 당시에 검증도 안 된 사람이에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예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사울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때는 초대교회 사울이 아직도 검증이 안 된 인물이라 어떤 눈초리였는가 하면 저 사람 회심했대는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엊그제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사람이 이렇게 변해? 저 혹시 엑스맨 아니야? 싫지? 그래서 다소에 숨어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받아주질 않아가지고. 그런데 사울을 뽑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선교? 사울? 걱정되지? 걱정하지 마라. 선교도 내가 한다. 믿습니까?
일꾼이라는 게 왜 선물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일꾼 될 조건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한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불안한 사람들을, 그래서 목사님들 눈빛을 보면 다 임재범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불안한 눈빛과 예? 저서부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세요? 안 해나가세요? 해나간단 말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환난의 영광이에요. 영광은 뭐가 영광이죠? 이방인들에게 영광은 뭐예요? 구원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유업을 같이 이을 지체가 되었고 상속자가 된 게 이방인들에게는 영광. 그 이상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저 목사님이 저 왜 저러시나? 여러분, 이 3장에 담아진 내용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원의 확대를 한 검증되지 않는 사도의 고난과 환난의 방법을 통해서 확장해 나가신다는데 비밀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바울, 너 이제 구원 내가 해줬으니까 너 하고 싶은 일 뭐든지 해봐,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감옥에 집어넣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저 자기 동족들 많이 흩어져 사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어요. 힘썼어요. 분투했어요. 성령님이 두 번씩 틀어막죠. 그러자 사도 바울이 떠밀려 하나님에 끌려서 간 데가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예요. 거기 가서 복음 전하다가 무지무지하게 맞아요. 끌려가서 엄청 맞아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감옥에 들어가죠. 근데 거기에서 그 여러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매질을 하루 종일 당했다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거기서 그가 하나님께 신라를 데리고 감옥에 같이 갇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어떤 하나님의 경이에 눈이 열어지면서 찬송이 터져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소리를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조용히 들어요. 그리고 그 죄수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뭐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여기서 왜 찬송했을까요? 하도 맞아서 정신이 혼미해졌나요? 아니에요. 아니, 여기 내가 오고 싶어서 온 데도 아니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마게도냐 환상을 보내셔서까지 밀어붙여 순종해서 온 땅인데 매맞고 갇히고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 감옥 안에서 얼마나 절규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러려고 나 여기 보냈습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다가 왜 찬송이 터졌을까요? 뭘 본 거예요? 뭘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이 구원은 어디를 향하고 있구나? 로마의 심장부와 이방인을 향하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아주 명징한, 흔들릴 수 없고 흐릿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에 마주하자. 매맞은 것, 고통, 내 개인적인 환난이 그들에게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게 삶의 질서예요.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띄워주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 자식 위해서 자기 위해서 사는 것 같죠? 여기 많은 회장님들 사장님들 다 직원들 벌어먹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이 인생과 세상을 설계하신 중요한 질서입니다. 예? 우리는 열심히 나를 위해 사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고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니까 내 것이 남에게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글에 보니까 가장 건강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 청년과 노년이 어울려 조화로울 수 있는 나라가 가장 건강한 나라라는 거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다 남이 손에서 도움을 받고 재구실 할 때까지 인간이 얼마나 피조물 가운데 제일 오래 걸리잖아요. 그 사람 구실 할 때까지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러면 거기 가기까지 짐으로 간 사람이 있나요? 다 누군가의 도움과 보살핌을 통해서. 그러면 그것이 또 순환돼야 될까요? 그걸로 끝나야 될까요? 예. 네. 그냥 이제 재구실하면서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또 다 남을 위해 살아요. 이번 추석에도 이렇게 어르신들 만나보면 다 아프잖아요. 머리맡에 약봉지만 이렇게 쌓아지고 이제 자녀들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세월이 맞아졌고 힘도 빠지고 약해지고 그러시잖아요. 어르신들 보면 끝한 누구 몫이에요? 젊은이들의 또 헌신과 몫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 인생의 질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 저거 자기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저런 소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경륜의 눈을 열어보면 전부 그 헌신의 자리가 보이는 거죠. 이번에도 몽골에 가서 선교사님들과 한 주를 보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이 사람들이 뭐가 모자라서 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난 사람들 다 뽑혀가지고 왔어요.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근데 거기 와서 그냥 백불, 또 어떤 선교사님은 온 지가 두 주밖에 안 되는데 저를 잠깐 보재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기 갑자기 남편 따라 무조건 나오는 바람에 파송교회도 없이 나와가지고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속으로 나보고 어떡하라고. 또 이게 마음에 이제 잔뜩 짐을 지고 왔어요, 지금. 뭐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대학 교수하다가 은퇴하셔가지고, 은퇴해봐요, 요즘 뭐, 나이들이 젊잖아요. 그러니, 몽골의 어느 대학에 교수로 계신데, 그 몇백 불 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 험한 나라에서, 추운 나라에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몽골 땅에 또 영광이 확대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이 중요한 왜 사도 바울의 개인의 환난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영광이 되었는가? 그게 질서예요. 우리가 그걸 피해서 그 원리를 비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